강아지, 멍, 멍! 뭐해? 주세요! 주세요! 트리 퀵! 어어, 엄마 때리는 거 아니지? 어어, 엄마 때리는 거 아니지? 그럼 낮잠 잘 시간이야. 앉아요. 앉아. 기대. 와.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제가 둘째 임신 소식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임신한 것을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친정이 옆에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저출산이 계속 지속된다면 2070년도에는 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혜택들이 저출산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첫째를 낳고 한국에 오니까 이 한국에서 주는 혜택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뭐 매달 나오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바우처 등 정부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특히 조 씨는 이 혜택들을 듣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매달 이만큼의 돈이 나온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지원금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클로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 받았던 혜택들은 있었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받았던 임신 출산 혜택들, 미군 배우자여서 받을 수 있었던 모유 유축기, 아마존에서 받았던 선물들. 이때 저는 이 선물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한국에 와서 뭐 정부 지원금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다 보니까 이 선물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해주셨던 베이비 샤워 덕분에 아기 용품들 이런 것 선물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근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정부 지원금뿐만 아니라 뭐 아기나 산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서 이런 혜택들을 저 혼자 받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예비 엄마들, 엄마들을 위해서 이 혜택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짜잔! 미국에는 아마존 베이비박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맘큐 허그박스가 있습니다. 임신과 첫 출산 단계에서 꼭 필요한 유한 킴벌리 대표 제품들만 모아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세트예요. 둘째 임신을 초음파로 바로 확인하자마자 이 맘큐에서 허그박스를 얼른 신청해서 이렇게 받아봤어요. 그럼 열어볼까요? 짜잔! 오! 와, 이렇게 하기스 기저귀 대표 제품들만 모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 이거를 클로이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와, 역시 한국입니다. 이 허그박스는 매우 만 명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대요. 그리고 출산 후 3에서 6개월 이내에 팬티 허그박스를 신청하시면 하기스 대표 기저귀들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둘째 출산하고 또 바로 신청하려고 이렇게 달력에 넣어놨습니다. 기저귀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맘큐에서 체험팩을 저렴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써볼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보세요. 와, 있을 거 다 있어요. 이거는 잘 아껴뒀다가 우리 둘째 나면 그때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라이, 제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신규 가입하면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신규 가입을 하면 최대 77,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 쿠폰팩을 주는데 쿠폰을 활용하면 요한 킴벌리의 제품을 50% 할인받아서 첫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가입 추가 포인트 2,000원, 추천이 입력 포인트 5,000원 해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총 7,000원까지 지급해 주는데요. 여기서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치, 제가 예전 뭐 영상들 보면은 푸우가 여기 위에 올라와서 자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 강아지가 너무 얌전하게 잘 잔다, 힐링됐다 그랬대. 그래서 오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 잘했죠, 잘했죠. 끄이 끄이, 엄마 왔다. 끄이, 엄마 어딨어?
됐다. 손에 손에 딱딱 차곡차 올려놓으면 예치로 간다. 예치로 온다 말이지 두번에. 그럼 빨리 예쁘게 접어놨는데 여기 그대로 두세요. 삐졌어 삐졌어. 아아 이렇게 우리 앉아. 밥 먹을 때 앉아서 먹는 거야. 앉아. 앉아서 먹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앉아요. 밥 먹을 때 앉아서 앉아. 친환경 김이에요. 반이 한 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또 김 쌓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 들어옵니다. 김밥. 가자. 클로이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봐. 김밥을 너무 좋아해. 더 줘. 김. 김 먹을 사람. 김, 김, 김. 양손에 김 들고 아, 지금 맘키에서 라이브 방송하는데 거기 빨리 들어가서 쇼핑해야 돼요. 클로이 기저귀랑 아기 용품들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쇼핑을 하려고 하거든요. 맘키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아, 왜? 모자도 가져왔어? 들어가시면 유한 킴벌리 브랜드부터 여러 아기 용품들 브랜드까지 높은 할인율에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제가 몇 번 사봤는데 사은품이랑 증정품이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하기스 특가가 열릴 때 하기스 기저귀를 장당 200원대로도 살 수가 있어요. 알림 꼭 설정해 두시고 구매해 보세요. 올라옵니다. 짠! 안녕하세요. 자, 앉아. 자, 뜯어봐. 땡큐. 손에도 지금 다 먹었어. 누구야? 누구야? 거의 김밥도 들어갔다. 자, 파란색, 보라색 어떤 거? 하나만. 어떤 거 할래? 보라색. 자, 그럼 파란색으로 이빨을 닦읍시다. 들어옵니다. 찌까찌까찌까찌까. 됐어. 기저귀 갈러 가자. 우와. 누구야? 누구야? 클로이야? 누구예요? 우리 클로이 너무 예쁘다. 클로이. 밥도 먹고 세수도 했더니 옷이 다 젖어가지고 새 옷으로 또 갈아입혀야 돼. 어저께 빨래해놓고 날려놓은 건데 지금. 엄마 때는 어떻게 기저귀를 사용했어? 아, 엄마 때도 기저귀는 있긴 있었어. 근데 이제 엄마는 반은 기저귀, 반은 청기저귀. 아. 그래도 내 새끼니까 똥이 더럽겠어? 그거를 흔들흔들 해가지고 버리고 나머지가 이제 손으로 주물러가지고. 물로 이렇게 집죠? 삶는 거지. 삶아서 뽀얗게.
넣으면 너무나 뭐해. 그게 기분이 좋아. 완전 청기적이? 그렇지. 구독자분들은 기저귀 얼마나 자주 구매하세요? 정말 끝이 없지 않나요? 기저귀는 계속 구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하루에 뭐 많으면 10번도 싸고 그러니까 기저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안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쌓여 있어야지 이럴 때 마음큐에서 포인트 제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마음큐에서 기저귀를 구매하시면 기본 5% 포인트가 쌓이고 또 누적으로 10박스가 쌓이잖아요. 그 이유는 10%씩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이 포인트는 마음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꼭 사용해보세요. 안 하면 손해인 거죠 사실. 뭐라고? 졸린 거 맞아? 나는 담장 너머 높아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여름처럼. 또이 낮잠 잘 시간이야. 할머니한테 간대. 우리 클로이 잘 생각이 없어요. 낮잠 시간을 놓친 것 같아요. 클로이가 침대 이슬에서 어디 갔는데? 뭐 하는 거지? 클로이 뭐해? 아빠 마우스 패스. 아빠 잘 때기는 거야. 주세요. 주세요. 이도 새 거였어요. 조시가 여분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안 쓴 거. 뭐 혼자 가? 그렇지. 세 개 다 짓고 싶구나. 오, 클로이가 또 안 보여요. 맞았지. 언니 오빠도 진짜 많은데? 날씨가 풀려서 다 나와 있나 보다, 그치? 저희는 아침에 산책 갔다 왔죠. 안녕, 언니 오빠들, 안녕. 클로이, 안녕, 이봐. 빠빠이. 안녕. 저기 언니 오빠들 있지? 언니 오빠들 자전거 타네. 자르릉 자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 언니 오빠 지나가네. 멍멍이 멍멍. 강아지 멍멍. 멍멍 멍멍. 아빠 왔다. 아빠 왔다. Oh, it's my gorgeous baby. What is it supposed to do? I just wanna feel him every moment. No, you look like a Tootsie Pop. 아빠가 입은 예쁘대. You're like a chocolate Tootsie Pop. Like a cocoa. Like a cocoa. Like a cocoa. Like a cocoa. You're like an espresso. Yeah. 신났어. 이 시간대 꼭 나와요. 너무 일찍 나면 더워가지고. 오, 시원해. 여기만 오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 느껴져?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오, 시원하지? 코이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있어. 와, 시원하겠다. 여러분 산책 갔다가 집에 도착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하기스데이 퀵. 엄마 때리는 거 아니지? 엄마 때리는 거 아니지? 우리 머리를 묶어야 되는 이유.
그 첫 하기스데이 기획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개월간 열리는데요. 하기스 4단계 팬티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악인맘에게 50% 쿠폰을 월 2장씩 지급하는 이벤트예요. 또 이 기획전을 통해 1회 주문 후에 응모까지 하면 추첨을 통해서 다이슨 에어랩, 폴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등 경품도 받을 수 있고 참여 하기만 해도 맘큐에서 1000포인트를 100%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 기저귀 밥값에 구매해보시고 응모도 한번 꼭 해보세요. 쿠폰은 푸른 씨까지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예! 와, 잘했어, 글루이. I didn't sleep before. I didn't sleep today. Got it. Shoo-poo. You wanna try it? Let's get to the baby size. The baby size! Chloe size it. Ooh. O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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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잘한다. 오지 콜레가 찌까찌까. 우와 우리 잘한다. 콜레가 찌까찌까. 우와 우리 잘한다. 찌까찌까 하는 거야 콜레가.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이번 둘째 때는 클로이 때만큼은 막 이런 큰 선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클로이 때는 어머님이 주셨던 베이비샤워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글쎄요 있나요? 저희 가족은 뭐 베이비샤워를 하고 그러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선물 주고받는 정도? 그래도 한국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 받는 뭐 혜택들 그리고 마음큐에서 받는 혜택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지자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들이 저에겐 정말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이렇게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보겠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맘큐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가입 축하 포인트 2000포인트 뿐만 아니라 회원 가입 시 추천 코드에 맘큐 젤이 입력하시면 1만 포인트까지 받아서 12000포인트를 현금처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니까 제 코드를 꼭 입력하셔서 챙겨가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